일했던 테스트 오프 이거가 이렇게 깔끔하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야 아니야 그냥 보면 안 돼. 안녕하세요. 제이솔루션 박대리입니다. 오프닝에서 본 것처럼 테스토에서 새로운 측정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뉴 컴팩트 클래스 테스토 925, 922 모델에 대한 리뷰입니다. 말보단 바로 보여드려야겠죠? 측정기 스펙은 기존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다른 점도 있는데요. 동글사 신버전 어때? 기존 925랑 디자인이 아예 다르네요. 기존 배터리가 네모난 9V짜리 타입이었다면 지금은 AA 타입으로 바뀌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모습에서 좀 더 컴팩트하게 모양이 바뀌고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커져서 시원한 느낌이네. 디스플레이나 키 버튼 것들이 좀 보기 편해져갖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 기존 모습을 보면은 소리가 키 감 자체가 많이 좋아졌네. 여기 보면은 지금 모서리마다 기능들이 있어서 이 버튼들도 쭉 눌러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 구성품을 살펴볼까요? 구성품은 본체, 기본으로 제공되는 소프트 케이스와 센서, 그리고 성적서가 있습니다. 기존의 컴팩트 타입은 그냥 단순 측정용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테스토 스마트 어플을 통해서 핸드폰에 연동이 가능하고 제어 및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케이스도 이렇게 모양이 파져 있고 지금 보면은 측정기마다 원하는 센서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는 것들.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블루투스 모양 있는 거를 쭉 눌러주시면 오른쪽 위에 깜빡 놓고 그러면 이제 실시간 측정값 변하는 거 보면 되고 측정 그래프 또한 어플 내에서 볼 수 있어서 좋은데요. 기존 제품들은 저장은 안 되고 측정만 가능했지만 이번 시리즈 제품들은 저장도 가능한다는 점이 굿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러고 보면은 보고서 버튼 누르면은 그냥 PDF 파일로 보고서도 바로 보낼 수 있고 네모나기 그러면은 CSV 파일로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게 알람 기능이 있어서 알람 오프로 돼 있잖아. 온으로 바꿔주고 최소값이 20도일 때 알람 울리는 거. 알람 기능까지 있습니다. 대리님, 신제품의 구성품도 특징이 있나요? 기존엔 제품 구성품에 센서가 없어갖고 별도로 센서를 구매해주셔야 했지만 신제품 테스토 925에는 센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대리님, 그러면 922랑 925의 차이점은 뭔가요? 테스토 925는 1채널 온도계고 922는 2채널 온도계입니다. 갑자기 언박싱. 보면은 센서가 두 개가 들어있어. 922랑 925 옛날에 구매했을 때는 센서도 별도로 구매했었어야 되는데 세트 구매하시면 이렇게 바로 2채널, 1채널 측정이 가능합니다. 야. 네, 오늘의 신제품 컴팩트 타입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영상도 신제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개측기 문의 및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이솔루션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